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151페이지 복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요 복합자가 붙은 관계대명사는 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관계대명사랑 조금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행사가 있어서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라는 고 관계대명사. 자, 그게 기본적인 거고, 조금 다른 거 또 하나 했었죠. 왓이라는 관계대명사. 자, 얘는 형용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었죠. 자, 그것처럼 이 복합 관계대명사도요, 선행사를 가지고 있어요. 선행사가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도 복합자가 붙은 관계사는 선행사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니까 역시 와처럼 명사절이에요. 자, 명사절이란 말을 딱 말했으면 얘가 문장 안에서 어느 자리에 올 수 있다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주어, 목적어, 포어 자리. 자, 그 명사절의 역할도 하고요. 또 문맥에 따라서, 이건 문맥으로 100%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또 쉬워요. 되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문맥에 따라서 부사절. 근데 부사절 중에서도 양보의 뜻.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 역할만 해요.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 종류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딱 네 가지밖에 없고요. 네 가지가 각각 명사절, 부사절 이렇게 역할한다고 생각하시면 또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역시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있는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던 거 똑같이 뭐가 붙었냐? 복합자가 붙었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관계대명사에 ever, 뒤에 ever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that ever은 없어요. 그러니까 who나 which나 whom, what 여기다가 ever 이것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주로 알아야 될 거. 자, whoever,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 요게 바로 명사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더라도 이게 바로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 개씩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whoever wants it may take it. 자, whoever wants it, 동그라미, 뭐 가로 이렇게 해서 묶어주세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죠. 그것을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되니까 whoever이 그냥 선행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앞에 선행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자, 이게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주어 자리에 왔네요. 얘는 명사절이니까 문장 전체에서 주어 자리에 왔네요. 이 사람이 may take it. 그것을 가져도 돼. 이런 말이고요. 자, 그래서 풀어서 쓰면은 뭐가 됩니까? 명사절의 역할하니까 하는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 애니까 선행사를 이렇게 풀어서 써주면 anyone who, 얘는 관계사잖아요 원래.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 기본 typical한 관계대명사로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게 바로 whoever,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다. 누구나란 뜻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whoever comes here, 이번에는 어때요? 부사절 역할 하니까 커마로 딱 나눠 있죠. 이렇게 나눠 있죠. 얘는 이 앞 뒤에 문장이랑 떨어져 있어 라고 나눴잖아요. 자, 근데 얘가 그냥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했으면 커마로 연결 못하죠. 얘는 특이한 애잖아요. whoever이라는 접속사 역할하는 관계사잖아요. 그죠? 복합 관계사니까 그냥 주어 동사 온 거 아니죠? 얘 접속사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그죠? 얘가 이 문장을 끌어주는 접속사다. 접속사 역할까지도 한다. 자, 그 말이에요. So whoever comes here, 누가 오더라도 누가 여기 오던지 간에 라는 양보 부사절 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오던지 간에 he will be welcomed. 환영받을 것이다 이 말이고, 이걸 풀어서 쓴다면 no matter. No matter who.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No matter이 뭐뭐 일지라도 뭐 누가 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역할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자, 두 번째 which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자, 요거 대신에 anyone who 대신에 anything 사람이니까 anything which로만 바뀌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명사절로 올 수가 있고,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니까 no matter who 대신에 which만 써주면 뭐 동일하게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15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예문 choose whichever you like. 자, whichever부터 you like까지 묶어주세요. 골라라, 너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그냥 명사 역할. 여기는 문장 전체는 choose something 목적어 자리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whichever you choose 하고 comma로 또 나눠놨어요. 똑같이 나눠놨어요. 자, whichever가 접속사 역할 하니까 역시 그냥 주어 동사 온 문장이 아니고 접속사와 같이 온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형태가 가능하겠죠. 3번 whatever 여러분들 참 많이 쓰는 거죠. 자, whatever는 anything that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말이 되겠죠. So no matter what 양보를 쓰이면 또 역시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 자, I'll give you whatever you want. Whatever you want가 한 덩어리죠. 줄게. Something. I'll give you something. 요 something 자리에 whatever you want. 요게 온 거죠. The whatever you do. 저 whatever가 접속사 글까지 하니까 no matter what you do가 되는 거죠. 또 whomever. 자, 요거는 anyone whom. 또 no matter whom. 지금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죠. 자, 그 경우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안 한 게 소유격만 안 했는데 뭐 who's ever, what, whatsoever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요거까지만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관계부사 152페이지에 관계부사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좀 되게 많이 길게 했어요. 반복도 계속 하면서 여러분 지겨우셨을 테지만 그만큼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드려야 또 제대로 파악을 하니까 반복을 해드린 건데, 자, 이제 관계 부사에서는 관계 대명사를 이해를 잘 하셨으면 그냥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관계 부사 봅시다. 관계 부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맨 처음에 첫날 했던 식으로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할 거 없이 전부 다 앞에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에요. 그죠? 얘는 긴 형용사예요.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굳이 부사로 이름을 붙였니? 이거는 부분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 여기만 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보면 역시 똑같이 형용사예요. 관계대명사랑 똑같은데 얘는 그럼 왜 굳이 부사라고 붙였니? 당연히 부분으로 봤을 때 부사 역할을 하니까, 관계하니까 접속사, 또 그 안에서 부사 역할. 자, 이런 이렇기 때문에 관계 부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관계 부사 종류에서 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일단 볼게요. 자, Sunday is the day 이런 문장이 있죠. Sunday는 어떤 날이야. 이 문장이랑 그다음에 I'm not busy on Sunday. 자, 요 문장 있어요. I'm not. 자, 여기서 Sunday와 Sunday가 공통되는 부분이죠. 자, 이거를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합칠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로 합칠 수가 있겠죠. 자, Sunday는 여기서 Sunday가 곧 day니까 여기다가 이제 붙여볼게요. 여기 Sunday하고 여기다 붙이는 거보다 Sunday는 어떤 날인데 무슨 날? 내가 안 바쁜 날이야. Sunday is a day which I'm not. 자, busy라고 쓰면 틀리죠. 왜? on 빼놓으면 안 되죠. on 얘는 그냥 명사만 대신하는 거니까 which는. 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전치사가 앞으로 갈 수 있죠. 그럼 on which I'm not busy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on which를 뭘로 바꾼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날짜에 시간에 관련되니까 when으로 관계부사로 바꿔준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부사예요. 자, 그럼 여기 또 잘 보시면요. 자, 이제 이미 바꿨어요. when으로 I'm not busy on Sunday죠. 이 on Sunday 자체를 when으로 받아준 거죠. 그죠? which는 그냥 Sunday고 when은 on Sunday예요. on Sunday가 이미 왔으니까 생략된 거죠. 자, when은 on Sunday, on which, on Sunday가 다 when이에요. 자, 그 문장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 I'm not busy on Sunday. 자,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어 역할이에요? 아니죠. 목적어 역할이에요? 소유격?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돼 있는 전명구고 전명구는 곧 부사. 양념이죠. 문장에서 양념을 쳐주는 부사 역할. I'm not busy. 이렇게 해서 Sunday on Sunday를 빼도 문장 구조는 완전하죠. 그죠? 문장 구조는 근데 I가 빠지면 문장 무너지죠. 그죠? 주어가 빠지니까. busy 빠져도 I'm not 뭐라는 거야? 이것도 이상해요. 그죠? 그게 아니고 얘가 빠졌어요. On Sunday 전명구인 부사구가 빠졌어요. 얘는 빠져도 문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사, 양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사를 대체하는 게 바로 when, 그래서 관계부사다. 자, 그래서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 뭐 구분을 할 때도 관계부사 뒤에는 뭐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이론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부사가 빠진 거니까. 그죠? 명사가 빠진 게 아니고 전명구인 부사가 빠진 거니까 부사는 문장에서 원래 빠져도 문장은 완전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랑 또 다르게 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부사는 관계부사가 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그런 원리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럼 세부적으로 그럼 관계부사 종류는 딱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훨씬 간단하고 쉬워요. 자, 첫 번째 때,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죠. 때, 그 다음에 장소, 이유, 방법 딱 네 가지예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먼저 때는 우리 시간에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 뭐 전치사가 at, in, on, during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거는 그러니까 때를 나타내는 뭔가가 올 때마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at 뭐 seven 이런 식으로 at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on Sunday처럼 in이 왔고요. 아, on이 왔고요. 그 다음에 뭐 in 1999 이런 식으로 in이 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방학 동안에 during the vacation 이렇게 또 during이 올 수도 있고요. 그건 때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올 수 있고 어쨌든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같다. 이거를 합쳐놓은 게 바로 관계부사다 이거죠. 자, Sunday is the day. 그래서 which I'm not busy on. 이게 바로 Sunday is the day where I'm not busy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on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on을 안 써줘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장소 봅시다. 장소도 때에 따라서 at, in, on, to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겠죠. 자, this is the house. 이거랑 I live. 여기서는 in the house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in the house 이거 관계 대명사로 바꿔보는 거예요. The house 대명사로 바꿔보면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 in. in이 당연히 와야겠죠. 그 in이 앞으로 가서 두 번째 예문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live. 자, 이렇게 되는데 in which가 where로 바뀐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this is the house 이 문장이랑 I live in the house 이 문장 떨어져 있는 걸로 보시면요. 자, live in the house에서 in the house 동그라미 쳐보세요. in the house가 곧 뭐예요? 그곳에서 there라는 부사죠. 그죠? 그러니까 in the house 자체는 이거랑 똑같이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부사 역할을 하는 애 얘가 없어져 봤자 문장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얘는 양념이에요. 그죠? 얘가 없어졌을 때 which I live there live in the house. 자, 얘가 없어져서 this is the house where I live. 자,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뒤에 역시 I live 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 다음에 이유 보시면 the reason why 여기서는 좀 for which 밖에 없어요. 왜? reason과 관련되는 전치사는 for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for which 밖에 없고요. 자, I don't know the reason he's angry for the reason 보통 이렇게 오죠. 이 for the reason이 하나의 부사인 거죠. 그죠? 그래서 I don't know the reason which he's angry for 여기서 for가 앞으로 가시면 I don't know the reason for which he's angry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for which를 why로 바꿔준 거죠. I don't know the reason why he's angry 이렇게 와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방법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자, 방법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야 돼요. 자, 그래서 the way 쓰거나 아니면 how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the way how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생략한다. 자, this is the way 이것이 방법입니다. She solved the problem in this way 이 방법으로 이거죠. 이 in this way가 하나의 부사인 거죠. 자, 그래서 this is the way in which she solved the problem. 자, 요건데
여기서 이 in which로 썼을 땐 그냥 다 이렇게 써줘도 되지만 in which를 how로 바꿔주고 싶으면 this is the way she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this is how she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쓰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를 반드시 생략시켜야 한다가 조금 독특한 경우였죠.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밖에 없고요. 관계대명사를 이해했으면 아주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자, 지금 방금 관계부사는 때, 장소, 이유, 방법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이 때, 장소, 이유, 방법이 왔다고 무조건 관계부사라고 생각하셔도 절대 안 돼요.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부사를 대신하는 게 관계부사라는 거죠, 그죠? 이걸 때, 장소, 이유,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왜냐? 여기 예문을 보시면요. This is the hotel. This is the hotel. 두 가지가 다 호텔이에요. 그 호텔은 무조건 where 와야 돼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This is the hotel where we stayed. 이 경우는 맞아요. We stayed 일단 완전한 문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stayed 했어요. 어디에? At the hotel. At the hotel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where이라고 받아준 거죠. 이 부사를. 그죠? 딱 매치가 되죠? 이거는 맞아요. 근데 두 번째 거 This is a hotel which a famous architect designed 자 얘는 a famous architect designed 하고 뭐가 없어요? 완전한 문장 아니죠? a famous architect designed the hotel 요거예요. 그죠? 이건 단순히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어떤 호텔이야? 아, famous architect가 디자인한 호텔 이건 그냥 장소가 나와있긴 났지만 이렇게 부사 구를 받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This is a hotel which a famous architect designed the hotel 그냥 단순히 호텔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which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at the hotel, in the hotel 할 거 없죠? 그냥 호텔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항상 이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관계 부사냐, 관계 대명사냐 그걸 구분해서 쓰는 것도 역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관계 부사에서 선행사의 생략. 자, 선행사가 사실 자, 대표적으로 때, 장소, 이유, 방법, time, place, reason, why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가 오는 경우도 있겠고 지금처럼 그 호텔, 뭐 저 집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한 게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는 특정한 게 아니고 당연히 일반적이라서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왔을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time, place, reason, the way 뭐 이런 식 the way는 원래 생략이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일반적인 선행사가 왔을 때는 그냥 생략을 해요. 왜 다 알아들으니까. 자 154페이지로 가서 자 he remembered the time when he first met 이게 원래 맞는데 그냥 그 the time이라는 게 뻔히 아는 거잖아. when 나오면 그냥 time이죠 라고 뻔히 아는 거니까 생략이 돼 있다. 자 그 다음 CF로 가보시면요 관계부사 how, when도 생략 가능하고 이때 반드시 선행사를 써줘야 한다 뭐 이렇게 나와있죠. I will have finished the work by the time you return 여기서 by the time you return 여기서는 자 by the time하고 when 생략돼 있죠. 그죠? when 생략돼 있고 you return 좀 이렇게 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by 안 쓰고 by when you return 안 되죠? 그죠? 여기서는 중요하게 어디 걸쳐 있어요? by 플러스 명사 반드시 와줘야 되죠. 명사가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 여기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뭐가 중요해요? 얘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얘 생략한 거예요. 그렇죠? By the time you return 원래는 the time when you return인데 by the time when you return이라고 굳이 안 하고 by the time you return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공교롭게 이게 by에 걸쳐 있어서 by 플러스 명사로 와줘야 되는 경우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략 가능하다 뭐 이 소리가 지금 나온 거고요. 관계부사 how도 원래 생략했었죠. 자 관계부사의 계속적인 용법 계속적인 용법도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니고 where랑 when이 옵니다. 이게 계속적인 용법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커마를 붙여주면 됩니다. 뭐 이 소리죠. I went to 부산. 부산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where I stayed for a month. 나는 거기서 한 달을 머물렀어. 뭐 이런 말이고 he came to see me in the morning. 아침에 나를 보러 왔는데 when I was not busy. 그때는 내가 안 바빴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체를 받아줄 수도 있고 뭐 단어 하나를 받아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 부사. 역시 복합관계 대명사처럼 복합관계 부사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뭐뭐 할 땐 언제나, 뭐 언제라도 이런 식으로 명사와 부사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관계대명사를 이해하셨으면 이것도 역시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whenever 여기 보시면 anytime, when 이 두 첫 번째 no matter when 이거 부사, 명사, 부사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you may go whenever you want. 너가 가도 좋은데 whenever you want, 너가 원하는 언제라도 가도 좋아. 자, 이거 플러스 whenever you may come, 내가 언제 온다 하더라도 you will not be welcomed, 환영받지 못할 거야. 이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명사라고 잘못 말했죠. 부사죠. 당연히 부사죠. 관계, 복합관계 부사니까 부사, 부사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wherever, at any place, where, 어디 가는 곳은 어디에나, no matter where, 두 가지 역할, 부사, 부사절, 양보, 부사절 이렇게 가능한 거죠. 자, sit, 앉아라, wherever you like, 너가 원하는 어디에나, 장소의 부사, 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it at any place you like 이렇게 되는 거고, wherever he goes he can do well, 그가 가는 그 어디를 가더라도 양보 부사절이죠. He can do well, 뭐 잘할 수 있어. 자, 그다음 however 형용사. 자, 요 however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however 자체가 얘를 그 부사로서 꾸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no matter how plus 그 다음에 however 주어 동사 이런 뭐 식으로 나오는데. 자, however smart he is, however he is smart라고 하지 않고 however smart he is 이렇게 지금 쓰여 있죠.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he wouldn't solve the problem, 그거를 풀지 못할 거야. So no matter how와 같은 거고, 그다음 however you do it,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던 간에 however 주어 동사로 지금 나와 있죠. The result will be the same, 결과는 같을 거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복합 관계 부사도 뭐 관계 대명사를 이해하면 두 가지로 똑같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합자가 붙으면 ever가 붙는다. 거기서 각각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이거는 다 똑같죠. 자, 그래서 155페이지까지 우리 관계사를 다 끝났는데요. 자, 우리 156도 한번 같이 볼게요. 156페이지. 워낙에 이제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관계사라는 거는 형용사다. 그 중에 형용사가 아닌 예외만 알아두면 되시는 거죠. 그죠? 형용사가 아니었던 거는 what, 그 다음에 복합자 붙은 거, 그런 것들이 형용사가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관계대명사는 절 안에 수화태, 이거는 선행사와 일치시킨다. 이 경우는 주격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거 who, 주격이죠. 그러니까 주격이니까 person, who는 곧 person이잖아요. 당연히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일치시킨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구분해서 쓴다. 관계부사라는 거는 부사니까 부사를 받아주는 거, 대명사니까 명사를 받아주는 거,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더 힌트를 드리자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 소유격 빼고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관계부사 플러스 완전한 문장. 왜 여기 지었죠? 관계부사 자체가 이 부사절을 부사구를 받아주는 거니까 부사구 빼봤자 문장은 완전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쓰냐 what을 쓰냐 문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또 나와요. 자, New York City is the city. 뉴욕은 어떤 도시인데, 뉴욕은 도시인데 어떤 도시? Is visited by millions of people에 의해서 visited 되는 도시. 여기서 what을 쓸 수가 없죠. 왜? what은 자, 일단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봐도 관계대명사 what이라면 선행사가 없어야 되니까 탈락. 접속사, 그럼 접속사 what을 봤을 때도 그럼 무엇이라고 왔을 봐야 되냐, 아니면은 그 관계대명사로 봐야 되냐. 지금 여기는 city라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선행사가 있고 또 지금 visited,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visited 된 city, 이렇게 지금 c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필요한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의문사 what이 올 필요도 없는 거, 접속사 what이 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형용사 역할이다. 그러니까 뭐 키워드가 뭔 거예요? 선행사인 거죠. 그죠?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와야 된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격에 주의한다. 격일치,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는 뭘로 판단한다? 이거는 부분으로 판단한다. 전체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I know the teacher 하고
그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who부터 보는 거예요. Who wrote this book? Who가 the teacher이고요. The teacher wrote this book.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who가 오지 whom 목적격이 안 온다. 자, 목적격이 오는 자리에는 who 쓸 수 있지만 주격이 오는 자리에 whom 쓸 수 없어요. 자, 그거 문제고 I saw a girl. 그다음에 who냐 who's냐 저 이 문제인데 언뜻 보니까 뒤에 hair is really long. 완전한 문장이죠. 관계대명사에서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경우는 소유격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소유격을 의심해봐야 한다. 자, 그 다음 관계되면서 that의 경우 자, 일단 that은 커마 앞에 올 수 계속적 어법으로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that은 앞에 전치사가 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한정 only, the very 이런 것들이 왔으면 반드시 that밖에 쓸 수가 없다. 뭐 이 경우입니다. 자, 원래는 사실 사람이 올 때는 who를 쓰기도 하는데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 영어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공무원 영어를 그걸 못 따라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그걸 다 찾아가지고 제대로 뭐 소송을 걸거나 그럴 수도 없는 처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일단 원칙을 보고 다른 게 확실하게 틀린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상하다라면 그렇게 고르는 거지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에서는 자, 이 지금 마지막 것도 He is the only guy who saw the crime scene 이것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경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어로 굳혀져 있어서 우리나라식 영어에서는 틀렸다고 그냥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맞는데 그러니까 그 경우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융통성 있게 그냥 접근을 하세요. 일단 다른 게 확실하게 틀렸는지를 먼저 보고 이게 하나가 남았으면 그냥 이걸 틀리는 걸로 하고 근데 다른 게 확실하게 틀린 게 있다 그럼 이거는 맞는 걸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관계되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실전 문제 풀이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